SVM은 LCD 모니터 중에서 그레이드 1 모니터입니다. 그레이드 1이라서 그런 것은 EBU에서 제공한 그레이드 1에 맞는 규격들이 있는데요. 색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규격에 맞춰진 모니터가 SVM입니다.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되는 색상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의 모니터가 되겠다. 24인치 1920x1080 10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. 네이티브 패널 자체는 1920x1200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순도가 높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. 1000:1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패널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 모니터 자체가 3개 특화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색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. 3D 룩업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요. 조정 가능한 감마 값의 범위가 1.0에서 3.0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자가 조정이 가능하고요. 그레이드 1 모니터인 만큼 EBU 스탠다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EBU 그레이드 1 그 상세 내용과 범위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듀얼링크나 3기가 모드 등등 여러가지 모든 모드들을 지원할 수 있는 포맷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지금 백라이트 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각종 컬러 스페이스에 관련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는 EBU 스탠다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룩업 테이블을 선택하고 있고요. 마침그로 D시네마 사용자 모드,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인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오토 모드, 네이티브 컬러는 패널 자체의 색상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REC-709, SMPTC 등등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HD 컬러 스페이스에서는 REC-709와 룩업 테이블 SMPTC와 EBU 스탠다드와 D시네마 등등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은 SD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. 현재 영상이 HD이기 때문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컬러 커브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3.0에서부터 최소 1.0까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 색상 설정이 가능하고요. 커스텀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인값이나 바이오스 값을 각각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